요나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망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제는 스스로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요나에게 총명이 오기를 시작했어. 물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지만 그것도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기 시작했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할 한 순간에 인생이 바닥에 흘러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 위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 음성에서 버릇. 그래서 늘 성도님 말씀드리는 것 신앙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적으로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하면서 보면은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계속적으로 새벽에 와서 어쨌든 자리를 엉덩이로 도장을 찍어든 뭐하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지뢰를 피하듯이 위험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저희 항상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저희 아내 이야기하고 진짜 이것은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막아줄 수 있는, 이것은 이 세상 수많은 지뢰가 있는데 어리석음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나와 하는 것, 성도님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인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 때문에 허죽거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당신 기도 좀 해라, 아마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런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아내는 믿음이 좋고 남편은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어느 날은 안 가고 있으면 발로가 밀어낸다고 하라고. 안 믿는 사람도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어떤 경외함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책망하, 여기 지금 뱃사람들이 요나를 책망같이 책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갑자기 무엇인가 필요가 채워지고 앞길이 열리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연초에 새롭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다 소원 두고 기도하죠. 저희도 소원을 두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작은 하나님에게서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뒤집으시고 절망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고 태풍과 바다를 다스리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이 짧은 기간, 이 일주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이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